자, 반대로 이제 4강을 노리고 있는 김가영으로서는 이 세트에서 반드시 끝을 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인데 예. 앞선 세트에서 너무 지금 헤매고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첫 스타트가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돌리기, 5 쿠션 노리면서. 자, 첫 득점을 이렇게 편안하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세트에서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지금 초구를 잘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예. 옆돌리기일까요? 자, 옆돌리기 예. 왼쪽으로 끌어서 지금 진행시키는데요. 옆돌리기 조금 두껍게 걸렸고 회전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서 충분한 성공. 연속 득점. 김강윤 선수가 무서운 게 이제 뭔가 딱 탄력 받았을 때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무섭다 싶을 정도로 집중력이 좋은데. 아마 단연 최고라고 볼수 있을 것 그럼요. 같은데요. 예. 자, 기분 좋은 두 점을 얻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첫 이닝.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옆돌리기인데 옆돌리기 길게 갑니다. 회전력이 얼만큼 충분할 만큼 나왔습니다. 석점째. 자, 다시 한번 지금 득점이 되고 있으니까 또 스트록에서 자신감이 묻어나는 게볼수 있습니다. 네. 자, 석점째를 만들어냅니다. 빗겨치기로 대전. 빗겨치기. 일단 키스는 나지 않았고 한번더 목적구가 자, 오기 올라가는데요. 전에 성공! 와, 정말 시간차였습니다. 이게 자칫 지금 1적구가 먼저 올라가서 좀 디펜스가 좀될 뻔했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예. 보면은 내공이 오는 내공의 진로를 지금 방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공손하게 한번 또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자, 우선 회전 주는 방향은 지금 바깥 돌리기 대전인 것 같거든요. 바깥 돌리기 대회전. 아, 정확한 길을 아. 접어드네요. 아, 김가연 대단합니다. 네. 5대0. 자, 지금 이 바깥 돌리기 대회전 지금 1적구를 두껍게 컨트롤 해가면서 지금 힘을 요하는 공인데, 아, 예. 이 정도 파워를 그러니까요. 사용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브릿지가 조금 자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빨간 공을 먼저 일적구로 노리고 있는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길게인데요. 자, 회전량이 얼만큼일까요? 충분해 보입니다. 성공이에요. 와. 자, 몰아치고 있습니다. 김가영. 자, 시간이 지금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예. 엄청 빠른 판단으로 지금 공을 지금 시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김가영. 더블 쿠션 형태로 야, 대단하네요. 야, 진짜 아름답습니다. 딱저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예. 정확하게 저 라인을 지나가야지만 지금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야,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내네요. 정말 저 명확한 또 두께 조절까지 필요한 그런 샷이었는데. 두 선수가 지금 뱅크샷을 거의 뭐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이번에 김가영입니다. 정말 지금 경기의 흐름 자체가 나를 안 도와준다고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예. 자. 두 점짜리 뱅크샷을 성공시키고 있는 김가영이었습니다. 자, 쓰리뱅크로 한 번에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뱅크샷 시도. 포쿠션으로
이 샷이 성공이 되네요. 두 점을 한 번에 한 방으로 결국 이 경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김가영입니다. 아, 승부사답습니다. 예. 마지막에 결국에 또 뱅크샷으로 화려한 마무리를 지금 지어내줬어요. 예. 자, 결국 김가영 선수가 멋진 마지막 샷을 성공시키면서 4세트 만에 이 8강전 경기를 마무리, 세트 스코어 3대1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